사람들이 지금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혹시 이 전염병이 너무 전파력이 강해서 여기에 걸려가지고 내가 목숨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밖을 못 나가요. 뭐 시장에도 안 가고 식당에도 안 가고 뭐 영화관이나 이런 사람이 모이는 곳은 일체 안 가니까 지금 경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전염병이 무서워서 교회는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이니까 교회 예배를 못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 경기가 완전히 지금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먼저 죽겠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IMF 때보다 더 힘들지 않은가. 그런 그 느낌을 갖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완전히 위축이 돼가지고. 그때 IMF 때는 우리가 뭐 이제 IMF에서 그 돈을 빌려오고 국가 채무 때문에 부채가 이제 부도가 나서 그랬지만 지금은 이게 완전히 지금 국가 경제가 거의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처럼 이렇게 됐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이제 급속하게 퍼져가지고 각 나라를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지금 완전히 고립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안 나간다고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안 간다고 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어봤을까?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마지노선,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이 말. 그건 뭐예요? 최후의 보루.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물러설 수 없는 그 선을 마지노선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유래된 게 어떻게 되냐면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는 독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독일의 공격으로 인해서 국토가 유린되고 엄청난 그런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에 마지노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외부로부터, 외적으로부터, 특히 독일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프랑스와 독일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곳에 아주 굉장한 그런 장벽을 세우고 진지를 만들고 그야말로 철옹산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장벽을 거기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탄약과 그리고 대포와 무슨 이런 무기들을 잔뜩 이렇게 두어가지고 어떠한 적의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냐면은 프랑스의 1년 전 국가의 예산을 들어갈 만한 그 금액을 갖다가 그 장벽을 설치하고 요새를 만드는 데다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정말 철옹성 같은 그런 요새를 이 마지노라는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만들어놨는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프랑스는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요새, 그런 그 진지,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런 장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에게 뒤통수를 맞고 완전히 국토가 점령을 당하고 패배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독일이 그 옆에 있는 이 벨기에를 있잖아요.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벨기에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벨기에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독일 군대들이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프랑스를 치니까 프랑스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튼튼하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놨지만은 그게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 건강,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호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을 그 당시에는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다 도시마다 성을 성이라고 하죠. 무슨 성, 진주성, 무슨 성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아무리 파수꾼이 깨워서 24시간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운동도 하고 기능성 식품도 먹고 몸에 좋은 거 열심히 여러분 하지요. 또 나의 가정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CCTV도 경비 시스템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휴전선에 150마일, 55마일 그 전선에 철책을 그리고 지뢰를 매설하고 거기 경비병들을 다 군인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지만 이 나라를 그거 가지고 그 내가 좋은 약을 먹고 기능성 식품을 먹고 운동하기 때문에 내 건강과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해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CCTV 뭐 새콤이나 이런 거 설치한다고 도둑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전염병 바이러스는 여러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모든 재난, 사고, 질병, 전염병 모든 화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유다를 이제 침략을 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제국에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 자유를 선포해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돌아오는 곳에는 얼마나 그 길이 험한 길인지 몰라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그 중간에 곳곳에 원수와 대적들 그리고 강도들 그리고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와야 되는 사막에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 이 햇빛이 내릴 때는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밤에는 추워서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불뱀이 날아다니고 굉장히 전갈이 쏘고 그야말로 위태하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광야를 거쳐서 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데 무슨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 1년에 세 번씩 온 남자들 20세 이상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하면서 이 시편 121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요. 하나님 자기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우리를 지킨다 해도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이건 불철주야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한다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빈틈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냐?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고 낮에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게 하시고 그분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냐? 거기 시편 121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랬죠. 모든 환난을. 이 모든 환난 속에는 뭐가 있어? 사고, 재난, 저주, 질병, 마귀, 전염병, 화, 재앙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냥 사고로만이 아니라 저주로부터만이 아니라 마귀로부터만이 아니라 전염병, 화, 재앙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뭘 지켜주시냐? 여기 보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생명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물질을 지켜주시고 행복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물질을 좀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벽하게 지키지 못 아니 질병이 틈타면은 돈 다 세나가죠. 아무리 내가 이거 돈 지키려고 안 되는 거예요. 도둑놈한테는 지킬 수 있어. 근데 영혼은 또 아무도 못 지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냐?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이 언제입니까? 영원이 언제?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네가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이라고 하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는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불철주야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24시간 365일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빈틈없이 그리고 눈동자처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사고 재난 저주 질병 전염병 화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가정도 건강도 생명도 자녀들도 물질도 행복도 영혼까지도 지키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켜주시냐. 오늘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온 세상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어떻게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낮에 해가 너희를 삼치 못 밤에 달도 해치 못하게 하고 눈동자처럼 24시간 불철주야. 그리고 그분이 지키실 때 사고 재난 저질병 악한 모든 것 전염병 화 재난으로부터 다 완벽하게 우리의 생명 건강 가정 자녀들 물질 그리고 우리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겠는데 어떤 사람을 그러면 이렇게 지켜주시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총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는 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이런 보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짜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러면은 이렇게 놀랍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그랬죠.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모든 것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한 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벌벌 떨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하는가. 첫째 가장 큰 문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신, 그래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아 죽으면 우리는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고 더 좋은 곳에 가는데 왜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냥 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지켜주시고 완벽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의 모든 그 생명, 건강, 가정, 자녀들, 물질 그리고 행복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걸 지켜주시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시편 34편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어떻게 돼요? 진치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지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왜 그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그 의무가 뭐냐?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영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 집안에 교회 무서워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고 어떨까 무서워서 여러분이 교회도 안 가고 밖에 안 나가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면역력이 약하고 또 그 어떤 체력이 약하신 분 또 오랫동안 그런 어떤 난치병이나 불치병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걸려가지고 막 이제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교회를 못 와요. 특히 막 자녀들이 전화해가지고 막 교회 못 가게 막 굉장히 막 난리래 난리. 예?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뭐예요? 치매요, 치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 치매 걸려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이거는 암보다도 더 무서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경험 못하신 분들은 몰라. 저는 이제 많이 신방을 가고 이렇게 하니까 뭔데 예전에 그런 거 어떤 분이 이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며느리가 거기 가니까 며느리를 몰라봐요. 그리고 누구시더라? 막 이래 시아버지가. 그리고 변을 본 거 그걸 갖다가 벽에다 다 발라버리고 있잖아요. 막 이거 이제 좀 심한 경우인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벌.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립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도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무서운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가지고 예배에 못 오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거니와 암이나 치매나 모든 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예요. 신앙인이 해야 될, 가장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보면은 막 정부에서 있잖아요. 이 신종 코로나가 너무 이제 신천지 때문에 갑자기 퍼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공공 장소에도 못 가고, 저한테도 지금 문자가 얼마나 왔는지 몰라. 이번은 예배 미사 법회를 뭐 될 수 있으면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제 대구 같은데 이런 데는 좀 이해가 되지만은, 그리고 이런 확진자가 나온 데는 뭐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목포에는 무슨 지금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오고,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그 포탄이 떨어진 속에서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돼요? 아, 인민군이 총을 쏘고 와서 막 그 인민군 인공기가 와서 날아와서 전투기 와서 폭격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소련의 그 도움을 받은 김일성이 이 그때 남한이죠. 남한을 이렇게 공격할 때 대한민국은 북한에 싸워서 이길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그런 미국이 참전 결정을 빨리 했어요.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인민군이 38선을 넘었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이 트루만 대통령이었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고향에 가 있었는데 거기는 어때요? 완전히 한 밤중이었어요. 그런데 긴급 타전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여기 그 시차가 있으니까 바로 워싱턴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받고 며칠 만에 여러분 신속하게 미군을 이 대한민국에 보내가지고 그야말로 이 나라가 정말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그때 그런 트루만 대통령이 그런 엄청난 결정을 빨리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에게 가서 전화를 하고 대통령에게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지금 북한에 그대로 놔두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게 되고 교회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빨리 미군을 보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바로 군대를 보내라 해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파병 결정을 빨리 한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런데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미군을 이 낙동강 벨트 거기에 있는데 투입을 시키고 해가지고, 여러분 미군이 6.25 전쟁에서 15만 명의 전상자가 났어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5만 명이 와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죠. 우리 어렸을 때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 그 뭐 옥수수 가루, 분유 이런 거 안 먹어본 사람 없어요. 다 우리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근데 보면은 지금도 막 미군 철수, 미군 이놈들 물러가라 하고 이런 사람들, 이거는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나라가 그렇게 피 흘리고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포탄 속에서도 총알이 날아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제가 볼 때 지금 위기예요.
전 세계 지금 70몇 개국이죠? 벌써. 거기서 지금 오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 오지 말아 하면 가기나 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금방 좀 잠깐 보니까 항공업이 지금 완전히 지금 다 망하게 생겨서 최악이지. 비행기가 손님을 고객을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다 나라마다 오지 말아 하고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경제가 지금 완전히 국가 비상사태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세계 제일의 갑부인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죠. 빌 게이츠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지금 엄청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찬란한 그런 문명국가였던 잉카 제국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멸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아니 그 유럽에서는 한 뭐 어떤 사람은 2억이라고 하는데 1억의 이상 2억의 사람들이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죽어가지고요. 유럽의 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구가 회복되는 데만 해도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 나라 내 생명 건강 내 이 모든 걸 지키지 못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왕인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그 건강 관리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나 지킬 수 없었어요.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생명을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영토도 뺏기고 주권도 뺏기고 멸망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의 발톱에 그리고 사자의 이빨에 물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건강, 내 생명, 우리 가정, 자녀들, 물질, 여러분 행복, 이 나라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 내 생명도 건강도 나의 가정도 자녀들도 기업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저도 휴전선에서 철책선 근무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그 철책선에서 거기다 지뢰도 매설하고 철조망 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초소를 세워놓고 지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소련이 왜 무너졌습니까? 누구의 침략으로 핵폭탄 때문에 소련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소련이 완전히 그 소련 연방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는가 그런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에스라서 한 곳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한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네, 또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할 때인데 항상 이 에스라는 뭐라 했냐면 왕한테 그랬어요. 그 이방의 왕한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 자기가 돌아올 줄 몰랐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고구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사제국 바벨론 땅에도 그곳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는 중간에 적군도 있고 강도도 있고 뭐 강의 위험 그 다음에 뱀과 정갈과 뭐 이런 엄청난 위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자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가는데 적군이 우리를 죽이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좀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호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 아하와강이라는 그 강가로 다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처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이 머나먼 길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한번 다시 봐요. 23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뭐를 받았어요? 응답하시오. 야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거라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과 승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응낙이요. 하나님 그래 염려하지 말고 가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는 걸 믿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강을 떠나 에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아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맡기고 그 앞길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받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모든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도 생명도 가정도 자녀들도 물질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봤던 그 말씀인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지금 그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 그는 나의 뭐라고 피난처요 요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뭐에서? 전염병에서 코로나에서도 여러분을 건져주실 거예요. 아멘. 자, 또 그 뒤에 6,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이 병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 전염병도 재앙도 올무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자녀가 될 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기까지만 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너를 지키며. 이게 뭐냐? 야곱에게 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내가 혹시 가다가 죽지는 않을까? 도적이를 만나, 강도를 만나거나 내가 어떤 맹수를 만나서 죽지는 않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준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 약속을 주셨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모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군대를 풀어가지고 칼과 창으로 뭐, 그런데 다윗에게는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지켜줄 사람, 내게 어떤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도, 나의 건강도, 내 가정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모든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교회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 한 곡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 구약시대 야곱, 오늘 우리에게 말씀, 요셉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는, 요셉아,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창조하셨잖아요. 말씀하시나,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이 말이 구속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가 내게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물이,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 물이 너를 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거기 세 사람이 던져진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뭐가 두려워요? 자, 3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여기 보면 대저 나는 내 뭐라고요? 하나님이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런 말씀, 하나님이 언제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지켜주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신다겠죠. 낮에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고 눈동자처럼 지켜줘. 근데 뭐에서 사고재난, 저질병, 전염병, 악한 거 모든 마귀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를 지켰냐? 우리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사업도, 그리고 행복도, 우리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근데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을 지켜?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꼭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